미국에서부터 했을 때 이거 왼쪽을 보고 슬라이스를 친 거야. 아예. 드라이버는 아이언이든 심지어 어프로치도 페이드 아니면 슬라이스여가지고 나이스. 이런 공이 나와야 된다. 이런 공이 나와야 잘하는 거야. 뭐 뒤에서 치는 느낌. 그렇지. 뒤에 치는 느낌이 좋아야 돼. 카메라 보고 인사해. 아, 드라이버가 너무 터져가지고. 준비되면 와, 승현아. 네. 와. 약간 눌려 맞네, 그지? 네. 연습장에서보다 더 눌러 치는 느낌이 강하네. 약간 내리막이네, 그지? 네. 확실히 아. 눌러 치니까 아이언은 좋다. 어우, 나이스. 드라이버를 좀 잡아야겠어, 네. 내가 볼 때, 그지? 네. 티샷이 맨날 터져가지고. 아까 첫 홀 보니까, 물론 다음 홀도 좀 볼 건데. 나이스. 오르막 라이 때는 라이가 안 탄다. 네. 그 아침에는 좀 젖어 있어가지고, 라이 안 보고 그냥 세게 치면 돼. 네. 근데 전 진짜 첫 홀 티샷은 거의 100% 확률로 터져가지고. 그거를, 그런 생각하니까 터지는 거야. 그런 생각하죠. 형아, 봐봐. 너 어떻게 쳤냐면, 네. 이렇게 끌고 와서 치는 거잖아. 네. 연습장에서 이렇게 아크를 내려줘야 돼, 이렇게. 멀리. 네. 이렇게 끌고 오면은 다 터지는 거야. 좀 오늘 훅이 나도 좋으니까. 네. 그리고 티를 좀 높여가지고. 네. 오늘은 뭐 연습이니까. 네. 여기 보고 지금 너무 오른쪽 보지 마. 네. 여기 봐. 그렇지. 살짝 오른쪽 보고. 그렇지. 괜찮아. 와. 가자. 요거 오늘 좀 잡고 가자, 드라이버. 네. 아, 오른쪽으로 터지니까. 네. 왼쪽을 엄청 많이 봐. 아, 그래? 응. 200이면 유틸?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스탠스를 넓혀서 기마 자세 해야 돼. 네. 봐봐, 선생님 봐봐. 엉덩이가 무겁지? 네. 1번. 2번. 최대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최대한 상체 위주로 움직이기 위해서야. 이렇게 숙이지? 네. 바로 생크나. 아. 이해됐지? 네. 자, 유틸리티니까 살짝 그래도 공을 왼쪽에 주고. 네. 세게 치자가 아니야. 굉장히 발바닥이라든지 엉덩이 무겁게 만들어 놓고 상체 위주로 치는데 지금 치고 나서도 어때? 그치? 잡고 있어. 그대로 유지되지. 네. 그러니까 하체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아... 상체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쳐봐. 네.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목적이고 더 넓혀야 돼. 생각보다 많이 넓혀야 될 거야. 네. 선생님 보고 어드레스 해봐. 선생님 봐봐. 아... 어드레스 어떻게 해? 완전 넓어. 그러면 선생님 따라서. 그렇지. 오케이. 클럽은 조금 짧게 잡고 가자. 네. 더 낮아줘야 돼. 더 그러니까 낮네. 네가 서 있는 만큼 지금 탑핑이 나는 거야. 네. 내리막은 너가 생각하는 거 이상 많이 앉아줘야 돼.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왼쪽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 하나 더 쳐봐. 네. 상체로 치기 편하지? 네. 이렇게 쳐야 되는 거야. 네. 아, 이렇게 안 해보니까 이렇게 넓히지도 못하겠지? 네. 벙커 할 때 좀 생각하는 게 있어? 짧은 거? 네, 그냥 딱 한, 이거 어디까지만 가야 되냐, 이런 거. 아, 거리가? 네. 오케이. 나이스, 잘하네. 왼쪽을 많이 안 봐도 돼. 스탠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내가 볼 때 너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서. 네. 이렇게 왼쪽을 뒤로 빼고. 네. 내가 볼 때 왼쪽을 넌 일단 보지 말고. 네. 그냥 거의 바로 보는데. 네. 오른발 이렇게 좀 뒤로 빼봐, 오히려. 아. 그럼 너는 약간 요게 안전할 것 같아. 네. 알겠지?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오른손바닥을 이렇게 잡지 말고 오른손바닥이 좀 지면을 보게 좀 잡아. 아. 네네. 그러면은 헤드를 좀 올리기가 편해. 아. 그래, 올라와야 떨어뜨려서 갈 수 있는 거야. 아, 네. 그리고 세게 치는 게 아니야. 네. 그렇지. 봐봐, 선생님 봐봐. 이렇게 오른발을 뒤로 빼서 약간 타겟 쪽으로 눌러줘. 그럼 괜찮을 거야. 네. 그리고 오른 무릎 봐봐, 선생님. 이렇게 돼 있지? 아, 이렇게. 네. 그렇지. 너무 공 왼쪽이야. 그러면 힘들어. 그렇지, 글로 와. 네. 스탠스 넓히고 좀 과감하게 이렇게 좀 넓히고. 네. 오케이. 어때? 편해요. 그렇지. 왼쪽. 네. 안 봐도 되고. 네. 하체가 항상 안전해야 돼. 네. 자, 다시. 오케이. 그리고. 나이스. 잘했다. 그러니까, 너는 약간 오른발 뒤로 빼줘. 아, 네네. 니 지금 오른발 앞에 두는 것보다 좀 뒤에 있고, 대신에 이렇게 쓰는 타겟 쪽으로 살짝 이렇게 좀 같이 눌러줘야 돼. 네네. 오른발 뒤로 빼니까 어때?
편해요. 편하죠. 원래는 이렇게 쓰는 포지션이거든. 네. 사실. 근데 그냥 바로 쓰고 오른발 이렇게 좀 뒤로 빼서 타겟 쪽으로 밀면 결국에는 몸은 오픈은 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내 몸이 오픈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발이 오픈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네. 이해됐지? 네. 어. 몸을 열어봐. 이게 슬라이스지? 네. 백스윙 해. 시선은 오른쪽을 봐봐. 그렇지. 그러면 헤드를 툭툭 던질 수 있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어. 요거 한 100m만 가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네. 쳐봐봐. 티 더 높여. 티를 자꾸 낮추면 네. 자꾸 다운으로 들어가서 아. 그냥 공 저 핀 바로 보고 치자. 그래, 그렇게 100m만 툭 한번 쳐보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야 조금 똑바로 간다. 네. 자, 다시 하나 더. 티 더 높여, 괜찮아. 어, 딱 보고, 여기서 백스윙 해. 이렇게, 이렇게 같이 열지 마, 몸을. 알겠지? 네. 오케이. 다시 백스윙 더 충분히 해. 하나만 네. 더 치자. 이후까지 잘 적응 안 되면 오늘 그냥 페이드로 칠 거야, 다음으로부터. 네. 그래도 한번 해보자. 백스윙 해봐. 백스윙 쭉 해봐. 쭉 더 갈 수 있잖아, 더. 그렇지. 충분히 어깨턴 해주고. 이거. 나이스. 이게 낫지. 네. 그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면 되거든. 네. 가자. 오늘 좀 해보자, 이렇게. 네. 좀 높여서. 근데,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필드 나오면 연습장에 한 10%? 네. 나오면 성공이야. 오. 어? 너 오늘 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그, 너가 못하는 벽을 깨. 네. 그래야 다음에 더 잘하지, 혼자 왔을 때. 네. 여기는 어때? 나무가 가리지? 네. 5번 아이언은 왜 챙기라고 했는지 알겠지? 아, 네. 넌 저기서 올 때 안 보였지? 네. 이런 눈도 아, 키워줘야 돼. 근데 왠지 걸릴 것 같더라고. 아. 딱 걸리잖아, 이제. 그러면 그냥 스윙을. 채를 짧게 잡아. 낮게 치는 거잖아, 그냥. 네. 어렵게 생각하면. 낮게 치고 싶으면 공을 오른쪽에 둔다. 네. 아. 그리고 좀 채를 짧게 잡고, 헤드를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해도 돼. 네. 이 헤드 무게를 느낌이 안 돼. 공을 오른쪽에 두고 치고 나서 피니쉬를 이렇게 좀 짧게 끊어준다. 네. 딱 이 두 가지야. 네. 자, 오른쪽에 두고 짧게 끊어준다. 네. 이런 느낌이야. 방금 너무 낮게 갔다, 선생님. 그래서 그린 앞에까지 굴려보낸다. 그렇지. 잘했다. 오케이? 네. 오. 이렇게 하는 거야. 가라. 네. 그래서 필드 나오면 항상 그 주변도 잘 둘러봐야 돼. 네. 근데 이렇게 왔으면 또 귀찮아서 안 부르고 9번 칠 거 아니야. 맞아요. 에라 모르겠다. 나무 맞아라고. 맞아요. 어? 죄송. 다시 갔다 오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럴 땐 그냥 5번을 잡고 치면 되나요? 6번 이런 거. 뭐 6번, 또. 5번인데 선생님이 다 봤을 때 한 5번 정도일 것 아. 같더라고. 저보다 더 낮으면은 더 낮게 쳐야 되니까. 아, 네네. 공 잘 치는 건 누구나 잘 쳐. 선생님이 너도 잘 쳐. 뭔지 알겠지? 네. 보는 눈. 그렇지. 근데 이런 것도 경험을 해봐야 그게 또 보이지.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 네. 뭘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승현이 너는 지금 많은 걸 습득해야 돼. 이거 9번이거든? 네. 여기서 어프로치 한번 해봐. 네. 어프로치 9번으로 이런 걸 좀 해봤어? 어, 그냥 한 번씩 해본. 어, 해봐. 9번은 굴리는 건가요? 그럼. 어. 어머. 자, 떨어지는 장소가 예. 봐봐, 예를 들면 지금 눈대중으로 봐도 네. 이쯤이 3분의 1이지? 네. 하나, 둘, 세 개 지금 총 거리에 네네. 9번은 2대 8 보면 돼. 아, 2대 8 떨어지는 데만 보면 돼, 여기. 아, 네네. 떨어지는 데만 보고 굴리면은 어차피 굴러가는 건 신경 안 써도 돼. 아, 네. 좀 가까이 와, 가까이 와. 네. 그렇지. 채 좀 짧게 잡고 떨어지는 데만 보고 턱 쳐서 굴려.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감각을 키우는 거야. 네. 이게 어려워, 사실. 이게 네. 갑자기 하라 그러면. 뭐 떠야 될 것 같은데, 안 뜨니까. 안 떠도 돼. 일로 와. 가까이 와. 아, 가까이. 더 가, 아. 그렇지, 가까이. 그렇지. 잡고, 네. 톡 쳐서 떨어뜨려보자. 내가 보니까 너는 페이스도 좀 많이 여는 편이고. 네. 어, 굳이 안 열어도 되는데. 네. 털썩 하는 거 있잖아. 그냥 뒤에 어, 터덕 하는 거. 터덕. 그, 어. 어, 제가 갈게요. 터덕 하는 거. 엄청 많이 나가지고. 그렇지. 감사합니다. 백스윙을. 네. 형님아, 좀 더 가봐. 좀 더요? 지금 너무 진행 방향에만 집중돼 있어. 아.
거리는 딱 맞는데. 네. 괜찮네. 그러니까 백스윙을 좀 더 갔다 와도 돼. 네. 올려봐. 하나, 스도. 올려봐. 하나, 스도. 내려오고. 올라가고, 스도. 더. 등판을 더 쭉 써봐. 그래. 어. 너는 연습장에서 이렇게 된다니까? 네. 어. 그렇지. 네. 자. 시원하지? 네. 어깨턴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바로 컷샷이잖아. 아, 슬라이스 네. 난다. 아. 백스윙이 좀 작다, 그지? 네. 좀 그냥 앞으로만 보내려고 하니까 백스윙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네. 그린까지 잔디가 더 많고. 네. 그 다음 홀과 그린 사이가 더 좁잖아. 네. 조금 띄워야 돼. 그렇지. 한번 가보자. 어우, 잘하는데? 흥이 형. 네. 어, 짧아. 잔디법을 잘 먹었어요. 응? 아. 어, 괜찮아. 공만 왼쪽에 두고 너가 그립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네. 이렇게 아. 되면은 네가 올려야 돼. 아. 이렇게 좀 덮어 잡아야. 네. 헤드도 일로 안 빠지고 위로 빠진다고. 아. 그리고 칠 때 이렇게 잡아야 헤드가 오픈을 해서 띄워준다고. 네. 몸은 안 아, 움직여도 돼. 네. 이렇게 두고. 아, 그지? 네. 자, 다시 해보자. 그립 하나만 좀 바꿔주면은. 네. 골프가 완전히 달라져. 네. 공을 왼쪽에 두고 이런 건 다 좋단 말이야. 네. 어, 그렇지. 너 몸이 뒤집어 까서 헤드가 열리는 게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여기서 헤드가 까서 가면 되는 거죠. 네. 어. 헤드가 까서. 그럼. 그리고 스윙 크게 지금처럼 해주고.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잘했어. 여기서 이제 거리감은 체크하면 되고. 네. 뭔가 그러니까 베이스가 열려 있으니까. 어. 같이 그립이 손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손이 어떻게 가나보여. 어떻게? 이거 원래 이렇게 쳐야 치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열리니까 얘가 이렇게. 같이. 아니, 아니지 아니지. 오히려 열었지. 네. 아니, 예를 들어, 그게 아니고. 네. 여기서 이걸 다시 잡아 그냥.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이게 중요한 거. 네. 클럽을 먼저 놓고 손을 올리면 되겠네. 그럼. 그러니까 첫 홀은 좀 살살 치라고 하잖아요. 살살 쳐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원래? 그치, 한 70%. 좀 길게 잡고. 뭐 매홀 70% 치면 돼, 승이. 아. 어. 일단 시원하게 때려보자. 페어웨이만 올려보자. 지금도 자꾸. 네. 파고 들어간다니까. 아. 어떤 이미지냐면. 네. 백스윙 올려봐.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이렇게만 해도 어때? 흐름 안에서. 헤드가 저 멀리서 왔다 갔다 하지? 네. 근데 이게 너는 뭐냐, 오른 팔꿈치와 오른 무릎이 막, 막 파고 들어간다. 네. 굿! 확실하게. 네. 지금처럼 시선 딱 잡아놓고. 네. 백스윙 충분히 갔다. 지금. 네. 같은 공으로 한번. 네. 마무리해보자. 끝까지. 예. 나이스! 어때? 부끄러워하지? 네. 그렇지. 야, 여기 공 3개가 짜라락 있다. 어? 이렇게 티샷이 이쁘게 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언은 지금 너가 평지 이런 뭐 좋은 상황에서는. 네. 배울 게 없어. 되게 좋아. 너무 괜찮으니까. 그때 저희 그 레슨 딱 시작할 때. 제가 막 계속 휘두르면서 하니까 선생님이 그게 떨어뜨리라고 하셨잖아요. 어. 그거 살짝 느낌 가지고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좀 달라졌어? 네, 좀 괜찮더라고. 보니까 엄청 잘 떨어뜨리는데? 네. 그래서 딱 진짜 뭐지, 라운딩 시작할 때는. 좀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면 잘 떨어져요. 잘 떨어져요. 널 처음 봤을 때 내 생각은 굉장히 슬라이스가 많이 날 것 같고 스피드만, 헤드 스피드만 빠르고. 네. 공을 비껴칠 것 같은 느낌? 이제는 실전 경험에서만 찾으면 되지. 괜찮은데? 오케이. 내가 볼 때 경사도 내리막. 네. 그다음 티샷. 이 두 군데에서 엄청 까먹을 것 같아. 네. 긴 채에서 엄청 많이 까줘요. 또 백스윙 가다 만다. 아, 그래요?
너의 최애 약점이다. 네. 나름 너는 하는데 네.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가요? 안 가. 내려 올라가서 더 등판을 그래. 등판을 너는 좀 그렇지. 응? 네. 좀 써. 그래. 괜찮아. 세게 치자가 아니고 네. 여유를 주고 치자 이렇게 생각하면. 나이스. 봐봐, 실수를 해도 네. 이렇게 가야지. 등을 더 돌려서 세게 쳐라 이게 아니잖아. 네. 더 여유를 가지자고 네네. 하는 거니까. 여기서 왼쪽을 이렇게 체중을 막 기울기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 몸이 이렇게 타겟을 봤을 때 편안해야 돼. 아. 그러니까 지금 어때? 오픈이 저절로 돼 있지.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보고 경사도에 맞춰서 이렇게 쓴단 말이야. 네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아. 공 살짝 왼쪽에 두는 거야. 네. 왼쪽에 두고 오른쪽 가슴이랑 타겟 딱 보니까 좀 오픈이 돼. 네. 이게 편해. 네. 그럼 이렇게 셋업을 두고 또 기마 자세 치는 거야. 네. 치고 나서 될 수 있으면 계속 좀 유지해주고 네. 타겟을 봐. 한 손으로 잡고 그렇지. 어때? 이게 더 편하지? 네. 자, 이렇게 딱 보는 거야. 한 손, 오른손 딱 잡고 어? 그렇지. 네. 그리고 딱 아 이렇게 그럼 몸도 아. 좀 더 오픈해도 되고 네. 그렇지. 이게 편하지? 네. 어 상상을 하는 거야. 치고 네. 나서의 편한 아. 상황을 어머 아주 지어 박아라. 잠깐만 타겟을 보면서 아 이렇게 오픈하는 느낌이 편하다. 네. 어 그렇지. 그런 거 심어주고 아주 어프로치처럼 잘 찍어 친다. 와. 어? 괜찮아. 공을 왼쪽에 둬, 승현아. 왼쪽에. 네. 그렇지. 오케이. 이런 타점이 나와주면 좋지. 그러니까 네. 딱 슬라이스가 나잖아. 네. 여기서 저기는 그린 사이드지만 좀 거리가 멀다, 그지? 네네. 어떻게? 저 이거 모르겠네. 자, 그린 사이드 벙커가 네. 정말 저 그린 핀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네. 지금처럼 좀 거리가 한 2, 30m 될 수 있어. 네네. 여기서는 헤드를 열지 마. 아. 거리가 멀잖아. 네. 방식은 똑같아. 네. 근데 열면 거리가 안 가지. 네. 닫으면 멀리 가요. 멀리 가지. 네. 그냥 그 차이야. 아. 그리고 안 열었기 때문에 그냥 똑바로 보는 거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발을 묻었지. 네. 발을 묻은 만큼 좀 짧게 잡아주고. 아. 네. 내 몸이 땅으로 들어갔잖아. 네. 체중을 왼쪽에 두고 이렇게 치면은 공이 가는 거야. 와우. 그 공은 왼발에 있지만 우리는 가운데 치는 거거든. 네. 어, 자 왼쪽 볼 필요도 없고. 네. 그냥 바로 그렇지 똑바로 두고 스윙은 좀 크게. 그렇지. 막 지금도 분리 동작을 하잖아. 네. 벙커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같이 다녀야지 같이. 아. 오픈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네. 스윙 크게. 네. 공 가운데도 가운데 크게 들어서 그냥 가볍게 떨어뜨리면 간다. 오케이. 공을 못 맞추는구나. 네. 자 지금 생크가 두 개 났지. 네. 그럼 어디 맞았다는 거야? 아 네. 여기 맞았지. 네. 그럼 힐을 지금 네가 내뱉고 있는 거야. 맞지? 네. 힐을 숨겨야지. 이해됐지? 네. 힐을 숨기고 다녀야지. 아. 네. 어때? 다르지? 네. 그러니까 너가 자꾸 힐을 내뱉고 있는 거야. 아. 힐을 숨기려면 손도 몸이랑 멀어지면 안 되잖아. 네네. 나이스. 그래서 이제 공 바로 봐야 돼. 네. 센터. 라스트. 스윙이 큰 건가요? 아직? 아니야 괜찮았다. 괜찮아. 이제 네. 바로 봐. 핀을 바로 봐 승현아. 네. 더 바로 봐.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가는 거다. 네. 어, 알고 있으면 된다. 클럽이 열려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닫아 주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치니까 아까처럼 생크는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는 한 번도 안 쳐봐가지고 좀 어렵네. 근데 뭔가 페어웨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찍어서 쳐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눌러 들어가서 그래. 아, 네. 스윙이 양쪽으로 완만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네. 가파르게 가서 가파르게 내려오는 게 심한 거야. 손을 무릎 라인에서 좀 길게 가져가. 네. 이해됐지? 네. 뭐 길게 가져가 이런 뜻이 아니고 네. 너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니까 아. 길게 길게 가져가는 느낌으로 해도 너는 괜찮을 거야. 네. 나이스. 어. 근데 지금 이렇게 길게 길게 가도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여. 아 그래? 어. 그러면 티 더 낮춰. 어, 더 낮춰? 응.
그렇지. 나이스. 파3 오면은 누구나 긴장을 해. 세컨보다 네. 더 긴장돼. 그래서 네. 그린은 좀 넓게 봐야 돼. 어? 잠깐만. 어? 이 쉬운 거를. 오케이. 지금 네. 실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 네. 붙이는 것도 중요한데 스윙이 생각보다 커. 헤드가 움직이는 반경이. 아. 그리고 감속시키고 치고 있는. 아. 그거보다는 이렇게 쳐도 공은 다 가고. 네. 그러니까 헤드가 될 수 있으면 좀 멀리 다니지 않아야 돼. 이거 네. 아무것도 없는데 네. 멀리 가지 말고. 그렇지. 그리고 공을 좀 생각보다 네. 너가 오른쪽에 좀 더 두면 좋을 것 같아. 아, 네네. 응? 해봐.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는 네. 다 돼. 응. 그리고 임팩트가 조금 충격이 좀 들어가도 괜찮다. 아, 네네. 그냥 멀리 가도 괜찮으니까 한번 쳐보자. 그렇지. 한번 쳐보자. 네. 응. 채 좀 더 짧게 잡아볼까? 지금도 헤드가 더 되게 많이 가. 아, 그래. 어, 여기까지 올라와. 여기서는 헤드 무게를 느껴버리면 안 돼. 네. 어느 정도 헤드를 좀 가지고 이게 좀, 아... 좀 충격이 있어야 돼. 네. 응. 근데 그렇다고 찍은 건 아니지. 아, 디보드 네. 안 났지 선생님이. 네. 그래 이게 제일 낫다. 네. 지금이 제일 낫다. 지금 몇 개 쳤어? 그렇지. 잘했어. 여덟 아홉 개 치니까 네. 조금 잡힌다. 네. 그린 주변에서 될 수 있으면 헤드 무게 느끼지 마. 네. 이렇게 느껴야 될 사람이 있고. 네. 너는 지금 너무 많이 느껴. 바깥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티를 다 낮춰. 왜냐면 찍혀봐주니까. 네. 지금 반대로 좀 높여놓고. 네. 높인 만큼 공 위치도 좀 왼쪽으로 옮겨놓고. 좀 막아놓고 가야 돼. 나이스. 이런 공이 나와야 된다. 네. 어, 저런 공이 나와야 잘하는 거야. 네. 나이스.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백스윙만 충분히 해줘도 돼. 그럼 여유가 생겨. 네. 다시. 유. 더. 팔만, 손팔 가지 말고. 다시. 유. 내려오고. 그렇지. 그렇지. 그때 시선 잡아주고. 나이스. 너가 생각한 거와 반대로 했을 때 이런 좋은 공이 나오네. 뭐 뒤에서 치는 느낌. 그렇지. 뒤에 네. 치는 느낌이 들어야 돼. 이게 빨리 가면 이거 막 앞서서 간다고. 네. 러프는 잔디가 채를 잡아먹거든? 네. 잡아먹어. 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맞겠어? 닫혀서 맞아. 무조건 닫혀 맞아. 그러면 네. 어느 정도 페이스를 좀 열어줘야 돼. 아. 조금 열어주고. 네. 잔디가 잡아먹는 만큼 또 감속이 돼. 아. 그래서 잔디의 저항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립의 악력을 좀 세게 잡아준다. 네. 그립을 좀 강하게 잡고. 타겟 쪽으로 약간은 물고 나가야 돼. 네. 여기서 그냥 헤드 무게 지금 느끼는 것처럼. 아. 이렇게 치잖아? 바로 감겨. 아. 와우. 선생님이 좀 과격하게 보여줬지만, 하여튼 지금처럼,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네. 그렇지. 좀 열어주고. 그리고 진행방향 항상 생각해. 네. 이쪽으로 좀 물고 늘어가야 돼. 늘어져야 돼. 그래. 그래야 방향이 좋아지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페이스 조금만 열어주고. 네. 그렇지. 그리고 잔디의 저항력을 이겨라. 네. 나이스. 그래야 공이 똑바로 가는 거야. 잘 하는데. 네. 알고 하자 이거야. 네네. 어, 알고 하면 더 재밌거든. 네네. 그리고 그게 딱 됐을 때 성취감, 희열이 있거든. 네네. 어, 진짜 되네. 맞아. 아까 그 좀 멀리 있는 그린사이드 벙커 사실 실전 어떻게 쳐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지. 어. 다 열고만 친다고 그런 것도. 네.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선생님 거랑 네 거랑 세 개 다 이렇게 좀 이쁘게 있네. 그치? 네. 다행이다. 너한테 지지 않아서. 성공했다. 잔디가 짧은 데가 좀 어렵더라고요. 짧은 잔디? 네, 아까처럼 뒤를 이렇게 계속 팍팍 쳐요. 진짜 정 자신 없으면 퍼터로 하는 게 맞는 거야? 네. 아, 난 자신이 없다 그럼 퍼터가 제일 좋아. 네. 지금 내리막에다가 네. 굉장히 짧은 한 7m도 안 돼, 내가 볼 때. 네. 10m도 안 되는. 오! 어, 네. 어, 뭐, 팍볼이. 그래. 네. 뭐 내용이 안 좋잖아. 그러면 뭐야? 있어. 가만히 있어. 네. 가만히 있어. 선생님이라면
완전 누르고 있었지 너 지금. 네. 야, 이거 가까이 와. 가까이 와. 더. 그렇지. 그럼 짧게 잡아주지. 네. 이 앞에 요 앞에 톡이라고 하거든. 네. 네. 여기로 톡 쳐보자. 톡 쳐봐. 쳐지지. 네. 이렇게 가야지. 아. 자, 근데 너 방금 어떻게 했어? 응? 여기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네. 이렇게 하는 만큼 아. 커져. 네. 이해됐지. 이렇게 짧은 데서는 될 수 있으면 여기 뒤에 힐이라고 할게. 네. 힐이 좀 들려도 돼. 아. 정도로 가까이 와서 쳐줘야 실수 없이 가는 거고. 아. 이렇게 좀 짧지만 러프 있지, 이런데. 네. 여기서는 좀 너처럼 이렇게 약간 죽여서 해도 돼. 아. 그 상황이 좀 다른데, 어쨌든 네. 지금 여기 다시 한번 해보자. 네. 밑으로 누르지 마. 네. 이렇게 좀 걸고 있어, 이렇게 채를. 가까이 와. 자꾸 쭉 공을 바로 봐, 핀을. 그렇지. 톡 쳐봐. 그렇지. 돼, 안 돼? 돼요. 페이스를 너가 지금 여는 습관이 있거든? 네. 될 수 있으면 안 열어도 된다. 아, 네. 태연이 느낌에는 좀 다친 느낌이 될 수도 있지. 네, 완전 다른 것 같아. 자, 해봐. 그럼 바로 봐. 네. 네, 바로 봐. 그렇지. 가까이 와. 가까이 와. 더. 그렇지. 어? 그리고 그 앞으로 톡 쳐봐. 되지? 네. 봐봐. 봐봐. 쭉 가지. 네.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많이 도망도 안 가. 네. 근데 너처럼 아까 이렇게 누르면 파동 나오니까 막 불안하니까 들어서 쳐서 탑핑 나서 또 가는 거야. 선생님 얼굴 맞을 거 했어. 아, 진짜요? 여기 지금 7m 치는데. 아니, 괜찮아요. 맞아요. 네, 잘했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쳐도 가는 거를. 네. 맞지? 너 방금 여기까지 왔다니까, 헤드가. 아, 진짜요? 아이고. 이제 세팅은 좋은데. 네. 응? 톡 쳐. 봐봐. 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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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때? 손에 악력을 좀 줘도 되겠지? 네. 그래. 그러니까 너무 연하게 잡고 무게로 퉁퉁 치려고 해서 그래. 아, 네. 지금까지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닌데. 네. 그렇게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가 있다. 네. 아. 그럼 어프로치 항상 헤드 무게 딱 느끼면서 쳐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 있지. 네. 근데 넌 너무 느껴버리니까. 생각보다 티를 좀 높여놓고 공 위치를 왼쪽에 좀 놔야 돼. 네. 그래야 인사이드에서 공을 칠 수가 있어. 억지로 이렇게 치자는 게 아니야. 네. 충분히 백스윙만 아까 등판만 쭉 해주면. 네. 인사이드 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주고 시선을 좀 생각보다 좀 잡아놓고 간다 생각해야 이렇게 이쁜 공이 나오는 거야. 네. 그래. 그 정도 높여도 돼. 네. 더 높여도 되는데 딱. 네. 그 정도만 해놓고. 네. 쭉. 오케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팔 말고 쭉.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그렇게만 해도 인사이드에서 지금 들어오는 거야. 네. 이렇게 지금 들어가 나잖아. 네. 티 더 높여도 돼 이러면. 아, 네네. 오, 그 정도까지 높여. 아, 네. 지금은 높긴 하거든. 네. 자, 등판은 인사이드에서 알아서 들어온다. 네. 나이스. 이렇게 조금은 더 가도 된다. 네. 근데 어때? 티샷을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서 있을 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좀 나가 있으면 그것도 터지는 건가요? 이렇게. 아, 그것도 슬라이스가 날 수는 있지. 아. 티를 높이면 이런 세팅도 좀 바뀌어. 네. 방금 티를 높이니까 얘가 이렇게 뒤로 빠져가지고. 그렇지. 근데 러프면 조금 더 그러니까 길게 잡아야 돼. 길게 잡아야지. 근데 여기는 약간 세미러프라 괜찮고. 아, 네. 그렇지. 생각보다 아주 어디가 요 엉덩이 끝이 무거워져. 그래, 그래, 이렇게. 그리고 때려봐, 일단. 좀 왼쪽 보고 때려, 여기는 슬라이스가 날 거야. 네. 나이스. 근데 저렇게 당기면은 너가 더 앉아줘야 돼. 아. 숙여가지고 던진 거거든. 네. 그러면은 슬라이스 라이드 훅이 날 수 있어. 아. 더 낮춰줘야 돼. 네. 엉덩이 끝이 무겁게. 나이스. 잘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잖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왼쪽으로 살살 보면서. 아. 경사도에 따라서 좀 더 휘고 덜 휘니까. 네. 너가 이제 보면서 체크하는 거야. 가보자. 130. 네. 왼쪽을, 그니까 너가 이제 많이. 네. 보는 습관이 있어서. 네. 나는 다시 한번 셋업해봐. 어드레스 해봐.
손에 에이밍 좀 봐줄게. 네. 오케이, 그렇게 한번 쳐보자. 형이 너가 왼쪽을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 네. 샷은 좋은데 네. 그냥 늘 슬라이스 났던 미국에서부터 했을 때 네. 그게 너무 강하니까 네. 이거 왼쪽으로 슬라이스 보고 슬라이스를 친 거야 아예. 네. 내가 보니까 그런 눈을 이제 없애야 돼. 아. 그냥 조금 줄이든가. 네. 모든 샷이 드라이버는 아이언이든 심지어 어프로치도 페이드 아니면 슬라이스여가지고 그러니까 네. 왼쪽 안 보면 무조건 죽어가지고 반대공을 예를 들어오나 훅을 치면서라도 네. 반대적인 눈을 좀 키워줘야 돼. 아. 그러니까 지금 고치자가 아니야. 네. 다른 걸 습득하자 이거야. 네. 올라갈 때 네. 페이스를 열지 마. 아. 페이스가 그대로 이렇게 공을 보면서 다녀. 네. 그러니까 손목 느낌이 좀 다르지. 네. 이렇게 지금 너가 가보니까 아. 커핑이라 그래. 네. 왼손을 자꾸 꺾어. 아. 그러지 말고. 그렇지. 그리고 공을 핀을 바로 봐. 네. 이렇게 가야 돼. 네. 이제 이게 너가 새롭게 좀 습득해야 되는 어프로치야. 아, 어려운 네. 게 아니야. 핀 바로 봐. 왼쪽 보지 마. 그렇지. 잘했어. 많이 안 도망가지? 네. 봐봐. 많이 안 가잖아. 네. 가자. 네.